안녕하세요, 토들락스입니다. 네, 이제 2부가 끝났어요. 2부가 끝나서 이제 2부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오늘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2부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요, 연산자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제어문을 배웠었는데, 제어문도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보면 이제 조건문이랑 반복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연산자에는 종류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나머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할당하는 이런 연산자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네요. 또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로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두 가지가 있었죠. 경우 나누는 애들이었잖아요. if가 있었고 스위치가 있었죠.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은 while이 있었고요, for가 있었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2부에서 전부 다 얻어갈 건다 얻어가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합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뭐냐면요,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아요. 어쨌든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90점 그래서 100점이면은 A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이면 B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70점에서 79점이면 C,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60점에서 69점이면 D, 그 다음에 C, E, E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F는 없이. 원래 F도 있어야지.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시험 점수 입력을 받아서 시험 점수에 대한 등급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지금 짜보세요. 어떻게 다 푸셨나요? 요 정도를 이제 푸신 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하나씩 보면서 자기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if문을 사실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코어에다가, 아이고, 대문자가 돼버렸네. 스코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스코어에 지금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써야겠죠? 자, 그냥,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짜볼게요. 스코어 하시고, 9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90 이상, 100 이하일 경우에, printf하고 a 이렇게 하고 줄바꿈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에만 a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다가 if 하시고 스코어는 80 그리고 90 미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90 미만, 그 다음에 똑같이 b.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적으실 수 있는데, 보시면 굳이 이렇게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일단 여기다가 스코어가 100점을 넘거나 or 스코어가 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잘못 입력한 거니까 그냥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그냥 끝내버릴게요. 자, 근데 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고 else를 한번 걸어줄게요. else 한번 걸어주고 얘들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요 조건을,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else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는 100점 이하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걸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else하고 if 스코어가 90 이상일 경우에,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100보다 큰 애들은 여기서 다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애들은 사실상 90 이상 100 이하인 애들만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90 미만인 애들만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else if 요걸 한번 지워보세요. 자, 그러면 90 이상인 애들은 여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90 미만인 애들만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90 미만인 애들 중에서 80 이상인 애들이 B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런 방식대로 쭉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C, 그 다음에 D.
하고 아까 제가 50에서 59점까지 일하고 했는데 그냥 나머지 다 일하고 써버릴게요. 귀찮습니다, 저도. 나머지 다 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60점 미만, 60점 미만부터 이제 0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서 걸렸으니까 여기에는 0 이상인 애들만 오겠죠. 0 이상인 애들 중에서 60 미만인 애들, 즉0 이상 60 미만인 점수에 2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뭐 75점 C네요. 75점 C 맞나요? 맞네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89점 B죠? 그 다음에 99점 A죠?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61점 D 잘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잘못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숫자 입력하면은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뜨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제 101 이런 거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다고 뜨고, 마지막으로 100점도 잘 출력이 되나 아직 확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f 다음에 else 있고 else 안에 if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else if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줄만 잘 맞춰줍시다. Shift 탭 누르시면 이렇게 줄을 딱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걸리고 이게 아닌 경우에만 이제 else if부터 하나씩 따져나가는 거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else 안에다가 굳이 if를 적지 마시고 else if로 쭉 늘어서 적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깔끔한 코드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가 한 줄일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괄호까지 생략을 쭉 하고 적어주면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요. 자연수 입력하고 뭐 12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하냐면 12의 약수들을 쭉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6, 12하고 쉼표가 없는 게좀 까다로울 거예요. 쉼표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12까지 하고 쉼표까지 하고 딱 끝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못 푸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 살짝 필요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요, 약수들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입력된 자연수가 n이라 치면은요, 1 이상 n 이하예요, 전부 다 약수들은.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뭐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1부터 n까지 모든 숫자들을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다 따져본 다음에 그 숫자들 중에, 그러니까 n까지죠, n까지 그 숫자들을 다 따져보면서 그 숫자가 입력된 자연수의 약수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입력받을 수를 n이라 하고, 얘네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포문을 돌려주는 거죠. 1부터 n까지 모든 수들을 쭉 보면서 이 숫자가 i가 n의 약수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n이 i의 배수면 되죠. 그러니까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printf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경우에 i가 n의 약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i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문제의 조건에 보시면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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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있으니까 여기도 쉼표 이렇게 하고 센스 있게 띄어쓰기까지 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 2, 3, 4, 6, 12 이렇게 딱 출력이 될 건데 바로 한번 잘 되나 확인을 해볼게요. 12 하시면 1, 2, 3, 4, 6, 12 하고 뭔가 맨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쉼표가 있고 이렇게 끝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쉼표를 안 나오게 하시는 요령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거를 그냥 n의 절반까지만 하고 n의 절반까지만 돌리고 마지막 12만
12는 어차피 N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뭐 이번에는 18로 해볼까요? 1, 2, 3, 6, 9, 18 이렇게 하고 끝에 쉼표가 없고 또 마지막에 줄바꿈까지 해서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뭐 이런 요령도 있다 이런 것만 아시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제 제대로 된 369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369 게임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규칙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인 경우에 별표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뭔가 n까지 쭉 출력을 하는데 1부터 n까지 출력하는 동안에 1의 자릿수가 3의 배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를 출력을 하지 말고 그냥 별만 출력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대충 출력을 해보는 모습이 1, 2, 별, 4, 5, 별, 7, 8, 별, 10, 11, 12, 별, 14, 15, 별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자,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n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n은 입력을 받는 거고요. 제가 설명 안한게 있는데 사실 0도 3의 배수긴 해요. 0도 3의 배수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냥 1의 자릿수가 이렇게 고칠게요. 3, 6, 9인 경우 이렇게 고칠게요. 지금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되셨으면 지금부터 풀이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마 다양한 부분에서 막히셨을 것 같은데 푸셨다면 대단하신 거고요. 못 푸셨다면 지금부터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n까지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n은 입력을 받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i를 1부터 n까지 돌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출력을 해야 되지만 1의 자릿수가 이렇게 369인 경우에는 출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별표를 출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조건문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 전에 1의 자릿수를 저장을 합시다. 그러니까 i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k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i의 1의 자릿수가 k가 되는 거죠. i의 1의 자릿수, i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i의 1의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i의 1의 자릿수를 k에다가 저장을 하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if 하시고 k가 3이거나 k가 6이거나 k가 9인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별표를 출력해야 되죠. 여기다 센스 있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 숫자를 그대로 출력해야 되니까 i를 출력해야 되죠. k 출력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1, 2, 3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0, 1, 2, 4, 5 이렇게 출력되면 안 되잖아요. 1의 자릿수만 출력하면 안 되고 그 숫자 자체를 출력해야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20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2, 별, 4, 5, 별, 7, 8, 별, 10, 11, 12, 별, 14, 15, 별, 10, 17, 18, 별, 20 정확하게 뜨네요, 그죠? 369 게임, 완벽한 이제 369 게임을 구현을 해본 거죠. 뭐 아까도 보셨지만 마지막에 줄바꿈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그죠? 마지막에 줄바꿈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n을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n이 예를 들어서 5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아니 4로 갈까요? n이 4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1, 그다음에 1, 3, 그다음에 1, 3, 5, 그다음에 1, 3, 5, 7. 그러니까 이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데 n은 당연히 입력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 수가 n이 되는 거고 한 줄당 1부터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홀수들만 쭉 출력을 하는 거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요 정도는 푸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볼게요. 어느 부분에서 막히셨는지 한번 보세요. 얘네다 이렇게 봤죠? 얘네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포문을 돌립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죠? 별별별별별별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원리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I를 1부터 N까지 돌립니다. 그러니까 I는 뭐냐면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이 몇 행인지, 현재 몇 행을 출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에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행 내에서, 같은 줄 안에서 이제 숫자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J라고 넣을 겁니다. 자, J가 초기값은 1이죠. 초기값은 1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J를 1부터 I까지로 돌려요. J를 1부터 I까지 돌린 다음에 숫자를 출력하는데, J를 그대로 출력하면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en-1, en-1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숫자들이 n이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할까요? 2k-1, 그러니까 k가 1일 때 2k-1은 1이죠. 그 다음에 k가 2일 때 2k-1은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2k-1 꼴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 대신에 이제 j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j-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1부터 홀수들이 쭉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줄 입력이 다 끝났으면 줄 바꿈을 해줘야겠죠. 줄 바꿈까지 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5까지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1, 1, 3, 1, 3, 5, 1, 3, 5, 7 이렇게 딱 출력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J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를 하죠. 2씩 증가를 합니다. 그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2씩 증가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돌 때마다 2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J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확히 2 곱하기 I 빼기 1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3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게 I가 3인 경우잖아요. 이게 결국엔 이제 2 곱하기 I 빼기 1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은 6이니까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죠.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둘 중에 편한 걸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J 자체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까지 해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중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아시면 제일 좋은 거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힘내시고. 이 문제는요, 아까랑 되게 비슷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똑같습니다. 1,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숫자 개수가 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까지, 그 다음에 3까지, 5까지, 7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요 예에서는 n이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n을 입력을 받고 n줄만큼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대충 값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한 줄당 보시면, 그러니까 i번째 행에서, i번째 주석은 사실 필요 없죠, i번째 줄에서 출력되는 숫자의 개수가 2i-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문을 돌릴 때, 이것도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포문을 이제 돌리실 때 1부터 i를 n까지로 만드신 다음에 안쪽 포문에서 int j를 갖다가 1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냐, 2 곱하기 i 빼기 1까지 돌리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i 빼기 1. 자, 이렇게 하시고 printf %d 하시고 j.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밖에다가 줄바꿈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4, 그러면 1, 1, 2, 3 이렇게 딱 출력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i번째 줄에서 출력되는 숫자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 i를 갖다가 애초에
2n-1까지로 고쳐버립니다. en-1까지 돌도록 고친 다음에 요거를 2씩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당 출력되는 숫자의 개수 자체가 i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를 갖다가 그냥 i까지로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 중에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첩포문까지, 중첩포문 예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의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요 다섯 개 예제를 풀 정도라면 되게 훌륭하신 거고, 요 중에 한세 개만 푸셨어도 되게 잘하신 거니까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 조건문이랑 연산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조금씩 천천히 익히셔도 돼요, 사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